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응징 전문 백은종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억울한 재판 결과로 시작된 촛불집회 세 번째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이렇게 많이 어느 시민단체 조직에 도움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와주신 촛불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분노가 들끓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행위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을 테러범이라는 내공으로 미친놈 심한호를 따라오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나경원 등등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끓어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18은 광주에서만 일어난 항쟁이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인 항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 여기 해체라고 써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행태는 정말 과관입니다.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김진애 같은 자를 앞세워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흔들고 민주항쟁을 폄하하고 이런 왕동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런 얘기는 감히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 문재인 정부 와서 그네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냐? 이것은 태극기 모독단이 매일 나와서 지표를 넣으면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네들이 토착외고 태극기 모독단의 힘을 믿고 김진태가 어제도 오늘도 토론회에 나가서 계속 광주를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경수 억울한 재판도 바로잡고 자유한국당도 해체시키는 것만이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분노합니다. 지난 토요일 강화문 광장에서 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한겨레 경향 KBS MBC 특히 뉴스타파 최성우 사장이 MBC 사장인데도 단 한 곡지도 그 엄평한 촛불 집회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언론들 똑바로 하세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만 집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집회하면 몰려와서 써주고 촛불 시민들이 하는 집회는 이렇게 한자도 쓰지 않고 한국지 방송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방송인 여러분, 어떤 길이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 이 촛불 시민들이 추구하는 이런 적폐청산과 나라 바로 세우는 일을 분명히 확실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